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며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글 내용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신비주의로 환상적으로 꾸미는 사람들은 이 글도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글귀 하나도 신비주의에 빠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글귀 그대로 읽는다면 사람은 곧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며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형상을 보면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입니다. 모양을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양과 모습과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곧 하나님은 사람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했습니다. 우리 중. 우리 중은 복수로서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사람이 배우게 되면 영생불사로 이르는 과학기술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생불사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영생불사로 갈수 있게끔 과학기술을 가르쳐 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가르쳐 준 하나님이 계시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선악과를 먹고 영생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불사를 할수 있는데 영생불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하나님이 있고 영생불사를 할수 있게끔 선악과를 가르쳐준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각기 다른 하나님으로서 여러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인류를 낙원으로 이르게 생명나무 먹음을 허락하는 생명나무 실과 먹음을 허락하는 말세 구원주의 말을 가르침을 새겨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